이지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콘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블럭처럼 생겨있는 이 이지콘은 색깔을 서로 혼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데요. 이 뚝뚝 떨어져 있는 이지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것들을 서로 이어서 붙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이지콘은 전분이기 때문에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실제로 물을 떠다가 물방울로 이용하게 되면 이지콘은 완전히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티슈를 이용해서 물티슈의 습기 정도로 이지콘을 붙이게 되는데 물티슈를 처음에 받은 모양에서 내가 사용하기 좋은 크기만큼 접어서 이렇게 여러 겹을 모아두면 쉽게 마르지 않겠죠. 표면이 마르면 뒤집어서 사용해도 되고 다시 반대로 접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내가 붙이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물티슈 위에 수직으로 쓱 한번 문지른 다음에 꾹 눌러주면 이렇게 잘 붙게 됩니다. 자, 이 칼을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콘을 잡고 이 사이에서 슥싹슥싹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동그랗게 잘리죠. 그리고 진짜 자를 때 주의사항 하나가 있는데 가끔 친구들이 이거를 그냥 꾹 눌러서 자르려고 해요. 안 잘리죠. 폭신하기 때문에 아래로 눌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콘을 자를 때는요 슥싹슥싹 자 가볍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라야 아주 깨끗하게 잘 잘리게 됩니다.